수백 개로 분열된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을 다짐하는 제9회 장로교회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개혁과 함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란 주제로 제9회 장로교회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고신, 개혁,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한장총회 소속된 20개 회원교단이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말씀 중심인 장로교 전통 방식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장로교회는 루터와 칼뱅의 개혁을 회상하며 성경적 변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로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뛰어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적 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혁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사회와 민족을 이끄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종교개혁 500 개혁선포식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순서지에 마련된 실천하겠습니다 문구를 함께 펼치며 성경 중심의 개혁과 세계 선교 활성화 등이 담긴 7대 실천 강령을 제창했습니다. 복음적인 도민의 조국 사회 공합을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근현대사에 크게 공헌한 장로교인들을 재조명한 서적,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열전의 헌정식도 열렸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